세아가 회사에서 한이사랑 같이 일해보니까 사람이 어떻디? 글쎄요. 전 잘 모르겠는데. 왜 그러세요? 그냥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아 보여서. 그런데 아버지가 전과자라고 했는데 아버님도 따로 말씀이 없는 거 보면 모르시는 것 같고. 세아가 넌 어떻게 알았어? 아, 그냥 무료 진료 왔을 때 촬영한 영상 보고 우연히 알게 됐어요. 아, 그래? 뭐야? 사람이 괜찮다니 석훈씨를 금사라고 맺어주기라도 하려는 거야? 아, 할머니 마음에도 쏙 드나 봐, 한의사가. 아,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을까. 향랑을 보고 있던데요? 향랑? 네. 어디서 본 것 같다면서. 어머니,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그 향랑 말이에요. 뭐 다른 의미나 뜻이 있는 거예요? 난 잘 모르겠구나. 죄송해요. 제가 실수했습니다. 준상 씨 친어머니 물건인데 어머님께 물어보고. 알면서도 물어봤다는 거야? 생각보다 조심성이 없네. 궁금하다고 다 물어보고. 그러게요. 비밀이 없으면 궁금한 것도 없을 텐데. 죄송해요. 세아가, 나 말이 이상하구나. 내가 무슨 비밀이라도 있다는 거야?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전 그냥 한 말인데. 어머니가 자꾸 한석훈 씨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저도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본 것뿐이에요. 뭐? 그래, 내가 널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보다. 괜한 걸 물어서 이상한 소리나 듣고 있고. 왜들 그래? 아, 어머니. 할머니, 별거 아니에요. 제가 실수를 좀 해서 어머님이. 죄송해요, 어머니. 세아가 나 좀 보자. 네, 할머니. 할머님께는 다 제 잘못이라고 말씀드릴게요. 뭐야, 생각보다 안 그만해. 한마디도 안 치고.